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쓸만한 유용한 어플과 컴퓨터와 관련된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구글에서 개발한 바드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드 AI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요. 구글의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러 종류의 대본 작성은 물론 시나 편지, 악곡 등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유튜브 시나리오나 블로그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드 AI 사용 방법은 먼저 구글에서 바드 AI를 검색합니다. 화면 하단에 구글 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선택을 하면 바드 AI 홈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이 페이지를 자주 사용할 것 같으면 홈 화면에 추가하기를 하면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홈 화면에 추가 방법은 화면 상단 오른쪽에 점 3개를 눌러줍니다. 메뉴에서 홈 화면에 추가하기를 눌러 이름을 지정해주고 추가하기를 하면 홈 화면에서 필요할 때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드 AI 화면에서 하단에 명령어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한글로 경기도 부천의 유명한 맛집 10군데 알려줘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경기도 맛집 10군데를 알려주는데요. 구글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천해준 집이라 더욱 믿음이 가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신기하네요. 그리고 다른 답안 보기를 누르면 다른 여러 개의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바드 AI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활용도가 더욱 많아질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